안녕하십니까. 정아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밥상. 정아선. 밥을 고봉으로 담아왔다. 아내가.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든든하답니다. 가을 햇볕 가득 담겨져 있는 여문 쌀 속에서 둥글고 윤나고 등 따뜻하고 진한 가을이 숨을 쉰다. 아내는 나에게 풍년을 대접하고 진한 가을을 대접하고 오늘 하루를 올해도 풍년이 들기를 빌 것이고 해가 뜨고 1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그렇듯 결혼을 하고 아침을 차리고 또 아침을 차리고 해가 뜨는 날마다 날이 밝아오는 날마다 하루도 아침을 거르게 한적 없는 아내. 내 나이는 아내의 아침으로 자라고 아내는 그 속에 넉넉한 가을을 가득 담아주고 메뚜기 허벅지보다 더 맑은 사랑을 담아주고 오늘 하루 기도를 담아주고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지. 네, 그리움도 행복입니다.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